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11에서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열할 유도부서 복수죠. 자, core element s 있죠. 그래서 복수. 중심 요소. 자, 여기는 중심 요소들이 있는데, 요거 effective, 효율적인 비극. 자, 비극. 자, 효율적인 비극에는 효율적인 비극의 중심 요소들이 있다. 자, according to는 다른 면이죠. 자,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은, 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자, action, 행동은, 자, has to 동사 원형이에요. 자, fold가 접다 뜻이고, unfold는 펼쳐지다. 자, 펼쳐져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자, 짧은 길이의 시간에, 그러니까 빨리 슉 펼쳐야 되는 말이에요. 자, the change, 변화죠. 자, in hero's fortunes까지, fortunes는 주인공의 행운. 자, 주인공의 행운의 변화가, 자, must 동사 원형 be 돼야 되는데, 자, from A to B에요. 자, 행복에서부터 to misery, 비극으로 가야 된다. 불운이라고 해도 되겠죠, 우선. 자, moreover, 더욱이. 자, being 하나 키워 좀 나오고 있어요. according to moreover. 자, 더욱이. 자, tragic hero. 자, 비극적인 경우 또 has to be 동사 원형. 자, 돼야 되는데, be 동사 뒤에는 명사 가지고 왔죠. 자, 누군가. 자, 사람이니까 who로 받았고요. 자, who 단수 동사. who is neither a nor b겠죠. 자, good or bad까지. 자, 어떤 사람이냐면 특히, 자, 선하거나 특히 나쁜 사람이 아니고, 자, everyday 일상의, 자, 정기에서 regular kind 일반적인 종류의 사람. 자, 그래서 매일매일 볼 수 있는 일반 종류의 사람인데, 자, at, 자, ethical level. 자, human being인데, at 도덕적인, 자, 레벨에 있어서도. 뭐, 특히 나쁘거나, 특히, 뭐, 사악하지도, 특히 좋지도 않으니까 일반적인 표현을 썼죠. 도덕적 레벨을. 자, 그래서 audience들은, 관중들. 자, 쉽게. 자, could, 조동사 뒤에는 relate. 자, 그 다음에 easily도 relate 시켜주죠. 쉽게, 연관. 진데. 자, such요. person이 말하는 거는 이 위에 줄쳐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요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일반적인 사람을. 자, 그리고 마침내, 자, this figure는 여러 가지도 있지만 여기서는 인물. 자, 이 인물은 must 또 동사 원형이에요. 자, 만들어야 되는데 drastic, dramatic이네요. 극적인 실수. 자, 그러면 극적인 실수를 해야 되는데, 자, not out of가 from의 뜻이에요. 여기서는 a from이 아니라, 자, from profoundly evil motive, 심오하게 악의 동기. 자, 심오하게, 굉장히 중요하게 악에 의한 동기가 아니라. 자, 사실상 구조를 보면 여기서는 not A, but B 구조예요. 자, A가 아니라, 자, but B 강조 구조입니다. 자, rather는 다소. 자, due to는 때문에죠. due to 뒤에는 구두러 가죠. 자, 뭐 때문이냐면, 자, error, 실수 때문인데, in judgment, 그러면은 판단. 자, 혹은 계속 가네요. 좀 지우고 가야 되겠네. 자, temporarily는 단기간 실수, 혹은 사실적, 감정적인 실수 때문에 우연히 가게 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실수를. 요렇게 해야지 극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비극이. 자, 그 다음 정답에서는 and from this. 자, from this는 뭐예요? this가 말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극적인 실수죠. 지시대명사가 받아준 게 극적 실수. 자, 그럼 극적인 실수로부터, 자, 이 흐름은, 자, 이 would flow, would 동사 원형이네요. 이런 극적인 실수로 흘러가는데 가장 terrible reversal of fortune, 가장 끔찍한. 자, reversal은 역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뭐라 그럴까요? 운의 반전. 운의 반전이 나온다. 자, 그 다음 over은 동안의 뜻이에요. 자, over the course of it. 자, it이 말하는 게서 reversal of fortune이에요. 여기서 잘 보실게. 그래서 지시대명사, 여기서도 지시대명사 두 개가 힌트를 줘서 답이 5번이 되죠. 자, 이면 운명의 반전 도중에, 자, 영웅은 loses, 3인칭 단수죠. 잃어버리는데 모든 것을. 자, 대생략구죠.
자, 어떤 모든 것이냐면 he had before, 그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자, 그리고 또 영웅은 실제 주어는 3인칭 단수였죠. ends up. 그러면 결국, 자, almost certainly, 확실하게. 자, 확실하게, 자, paying for his error는, 여기서 pay가 지불하단 말은 대가를 치른다, 그의 실수에. 대가를 치른다, with his life, 그의 삶과 함께.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는 우리가 청중이 쉽게 마음이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다, 이 줄쳐진 부분, 아까 search person을 가리키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문을 한번 슉 봤고요.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를 정리하면,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한 천재죠. 이거를 벌써 심리학적으로 다 분석을 했으니까, 글 쓰기 전에.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 비키 씨가 비극적으로 보이는 비키 씨가 정리하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효과적 비극 구성 요소.